이번에는 그 사실 이런 이번 음악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필수로 꼭 넣어야 레퍼토리에 넣어야 되는 음악으로 그리운 금강산을 넣었어요. 이 곡만큼은 꼭 연주해야 된다. 왜 그러냐면요, 이 음악을 작사자도 인천 사람이고 작곡가도 인천 사람입니다. 그래서 인천 시립 박물관에서 음악회를 하는데 인천 사람이 음악을 넣어야지. 당연히 그래야죠. 한상업 선생님은 인천에서 그 문단에서 시인으로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. 이분 물론 지금 돌아가셨죠. 그리고 최영섭 선생님도 인천 창녕 출신입니다. 오늘 창녕 얘기 참 많이 나온다. 창녕 초등학교가 인천에서 제일 오래된 학교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. 그 한상호 선생하고 최영섭 선생이 강화도 만이산 빗자락에 그 요즘으로 치면은 그냥 바로 옆 동네 살았어요. 근데 두 분 다 인천으로 유학을 오셔가지고 인천에서 공부를 하셨죠. 물론 인천에서는 그 지금 돌아가셨지만 김중석 교수님과 송재철 선생님 뭐 이런 또 대단하신 작곡가도 있었고, 물론 최영수 선생님도 아직 살아 계셔요. 그래서 인천 사람, 물론 대한민국 사람이 다 좋아하는 노래지만 특히 인천 사람으로서 이거는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사셨던 분이 작곡하신 거야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운 금강산 감상해 보시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